제목 포켓몬스터 아시죠 여러분들? 포켓몬스터의 여자 귀신 괴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7년이었어요 누군가가 포켓몬 크리스탈에서 치트를 쓰고 놀다가 여자 귀신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제보합니다. 아, 포켓몬스터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 게임, 이게 게임인가 보죠? 주인공 집에서 벽 뚫기 버그를 쓴 뒤 오른쪽 벽을 뚫고 지나가게 되면 갑자기 집이 어둡게 변하면서 버그가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뉴 창을 열게 되고요, 저장을 하면 맵이 꼬인대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냥 버그를 이용한 것 같은데 그대로 리셋을 해요. 그 다음에 세이브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오류시티로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거 만들어내는 것도 참 특이하다. 대단하다. 어디 어떻게 이런 걸 만들지? 그런 걸 글리치라고 해요. 저번 용어로. 글리치? 예. 오류시티. 오류시티를 돌아다녀봤는데 오류시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건물도 들어갈 수 없고 포켓몬들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한 여자를 만날 수 있다 그래요. 흑백의 이 캐릭터. 만약 플레이어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모든 걸 멈추고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괴한 메시지를 띄우면서 게임을 강제로 튕겨버린다고 합니다. 플레이어만 보면 느낌표를 띄우고 다가온대요. 그리고 게임을 튕기게 만든 데다가 플레이어가 어디 위치에 있든 찾아낸다고 합니다. 튕기고 싶지 않으면 미리 치트 코드를 설정해야 된다고요. 오토 인풋 제거 코드를 입력해 오류 텍스트를 출력 못하게 막으면 된다고. 튕기지 않는 대신 이 오류를 막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걸리면서 튕기는 것을 막는 그것을 입력을 하게 되면 갑자기 이 소녀와 승부를 한다고 해요. 승부를. 실제로 포켓몬스터 전 세대를 통틀어 카라라는 이름을 쓰는 관장은 없다고. 레더 카라. 이 친구의 이름이 카라가 되겠군요. 그리고 이 카라가 쓰는 포켓몬은 소드라와 킹드라라고 해요. 소드라? 소드라가 누구야? 대가리 뿔난 새끼? 네, 해마. 아, 일마가 소드라야? 아니면 이 새끼가 소드라야? 아니, 류이는 카라는 해마. 얘가 소드라야? 네. 그리고 소드라가 진화한 게 킹드라 이거야? 이름이 드라로 끝나니까. 그 소드라를 쓰러뜨리고 나면 킹드라가 붉게 변하면서 그대로 전투가 종료된다고. 발매된 지 17년 만에 이 버그는 발견이 됐는데 21년 현재에도 다른 오류 장소 탐방 중에 여자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과 인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라는 무엇인지, 어째서 오류시티에 혼자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도 모른다.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니 할 짓 없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플레이 영상이네요. 봅시다. 이거 오류시티구만. 갑자기 튀어나오네.
카라. 전마 이름이 카라라는 거잖아. 버그 다 풀고 화면 다 깨지네. 어, 나오네. 킹드라. 이러면서 끝난다고? 그래요? 어. 뭐 그냥 이스터에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게임에서 무슨 뭐 소름 돋아봤자 얼마나 소름이 돋는다고. 저는 참 그 미스테리들 보다 보면은 이런 류가 좀 웃겨요. 아이고 우리 비비미가 480이 너무 고맙다. 비비미 나이다. 알다. 너무 고마워 비비마. 아이 고마워. 포켓몬스터 여자 귀신계다. 초등학생들은 좋아하겠다 저거. 다를 만한 미스테리가 별로 없는데. 이건 봐볼까요? 어느 잔인한 장난에 대한 이야기. 때는 93년 1993년 2월 12일 금요일 2시였습니다 영국 리버풀 아시죠? 그 중심부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쇼핑몰에 아는 곧 다가올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당시 리버풀에 거주하던 드니스 벌저, 이 여자 이름이군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대요. 무섭게 생겼네. 드니스 벌저. 그녀는 곧 다가올 자신의 아들 제임스의 세 번째 생일을 위해 아들의 손을 잡은 채 북적이는 쇼핑몰 안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부부에게 찾아온 보석 같은 아이였다고. 남편 이름이 랄프인가봐요. 랄프. 랄프와 이 드니스 부부 첫 딸 아이를 사산하며 큰 슬픔에 빠졌었지만 그것을 딱 키우긴 하늘이 보상해준 뭐 제임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이는 가족에게 더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아이를 감싸며 키우면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대요. 때 한 번 부리지 않을 정도로 착하고 참을성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제법 오래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함을 내색하고 있지 않고 칭얼거리지도 않았던 이 제임스라는 아이. 아직은 걸음마가 미숙해 어색하지만 곧잘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제임스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그저 뿌듯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뭔 소설이야 뭐야. 뭐 이렇게 얘기가 길어요. 무튼 그래서 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킬 무렵 드니스는 아이와 함께 먹을 저녁상을 위해서 정육점을 갔대요. 그리고 어떤 메뉴가 좋을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파이를 만들까 스테이를 구울까.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직접 물어봤대요. 제임스 뭐가 먹고 싶니? 근데 애가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매장을 둘러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임스?
처음엔 그저 아들의 계속된 쇼핑으로 인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매장 밖으로 나간 것일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 뭐야 갑자기 잃어버린 거야? 글을 참 족같이 쓰네.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방 전까지 손을 잡고 있었는데? 라고 뭐 쓰든가. 뭐야 씨발. 그러니까 애 손잡고 막 돌아다니다가 정육점 앞에서 저녁에 애기한테 뭐 해줄까 생각하고 이제 잠깐 고민하고 있을 찰나에 애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얘가 술핀 때문에 좀 지루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임스를 찾았겠죠. 아들을 계속 찾았는데 점점 이상해져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쇼핑센터를 다 찾아봤대요. 그런데도 애가 보이질 않고 사라진 거야. 이게 실종이란 얘기지. 그래서 엄마가 자기 부주의로 인해 자기 실수로 인해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고. 그리고 이를 본 행인이 그녀를 부축하여 이 상황을 들은 뒤 보안요원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대요. 폐점 시간이 5시 30분인데 이때까지도 제임스가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신고로 해가지고 출동했어요. 경찰이 실종된 아기를 찾으려고. 거기서부터 이제 일이 커집니다. 리버풀 전역을 수색했대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곁에서 웃으며 엄마를 바라보던 사랑스러운 우리 제임스,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경찰과 가족은 아이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 그냥 리버풀 전체 시내를 그냥 싹 다 뒤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애의 행방이 보이질 않는 거야. 묘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피말리는 시간은 점점 흘러만 갔고 이틀 후인 2월 14일 늦은 오후에 마침내 경찰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토록 찾아다니던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지만 부부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은 차가운 시신으로 근교의 한 기찻길에서 발견됐다는 경찰의 믿기 힘든 이야기에 어머니는 혼절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당시 어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담력 시험도 할 겸 그런 일환으로 월튼 앤 리버풀역에 기찻길을 서로 장난치면서 걸어가던 중에 선로 근처에서 망가진 인형 같은 것을 발견을 했대요. 호기심에 가득 찬 아이들은 인형을 보겠다며 너나 할 것 없이 그 인형 앞으로 막 뛰어갔대요. 그러나 아이들이 봤던 것은 인형이 아닌 제임스의 상반신이었다고 합니다. 애들은 엄청 놀랐겠죠. 혼비백산하며 즉시 마을로 돌아와서 어른들한테 이를 알렸고 경찰은 출동해서 제임스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하반신은 상반신이 있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풀숲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신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아이가 기차 선로에서 발견된 점을 미뤄봤을 때 아마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지 못한 그런 참변으로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정확히 아이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의 사인은 기차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각종 범죄 희생자들을 부검해왔던 베테랑 부검이가 몸서리칠 만큼 두 살배기 아이의 작은 몸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 장면들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제임스의 사반신과 상반신에 이 가해자가 뿌린 것으로 보이는 푸른색 페인트가 엉망진창으로 묻어 있었고 온몸에는 구타로 인한 피멍 자국이 가득했대요.
머리에는 둔기와 날카로운 것으로 인해 수십여 개의 크고 작은 상처가 나 있었고 아이의 안구 한쪽도 파열이 돼 있었다고. 이 제임스에게서 보이는 상처들은 범인이 전혀 어떠한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아이를 살해했다고 알려오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반신에 성고문의 흔적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집요하게 성기를 훼손하고 항문의 여러 개의 건전지를 삽입한 흔적 또한 발견이 되었고, 이건 마치 사람이 아닌 인형을 가지고 놀듯이 일말의 양심 없이 아주 작은 아기를 유린한 잔인한 이 수법의 살인범의 행위를 본 경찰은 정신나간 성도착자의 살인행각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살인범을 찾기 위해 경찰은 화질이 좋지 않아 그때까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쇼핑몰의 폐쇄 회로와 영상을 각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대요. 그리고 복원을 하는데 경찰력은 총동원하였고, 제임스가 마지막으로 찍힌 영상은 두 명의 아이가 제임스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두 명의 아이, 신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이게 제임스인 것이고, 그 아이를 제임스를 데려가고 있는 좀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명의 아이들이 제임스의 마지막 행적을 알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경찰은 언론과 리버풀의 각지 학교에 복원한 영상의 이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의 아이들이 사건이 발생한 2월 12일에 무단 결석한 애들이라고 짐작한 한 교사의 제보로 인해서 제임스의 마지막 목격자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친구고요. 초등학생 정도로 돼 보이죠? 초등학생 저학년 같아요. 아이들의 이름은 존 베너블스 그리고 로버트 톰슨이에요. 존과 톰슨으로 로버트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과 로버트. 학교에서 꽤 유명한 말썽꾸러기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10살짜리 꼬마 악동들이었어요. 자신들이 경찰서에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신나하며 즐거워했고, 아이들은 취조실에 들어가기 전에도 서로 웃으면서 장난을 쳤다고. 제임스의 마지막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담당 수사관은 존을 취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지금부터 네가 하는 말은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존? 네. 존은 앳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 이 CCTV에 찍힌 사진인데 이 사진에 제임스와 같이 있는 게 너가 맞니? 네, 저예요. 망설임 없이 웃으며 밝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제가... 뭐라고? 제가 제임스를 죽였어요. 아이는 그렇게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 행각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덤덤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월 12일 학교가 너무나도 따분했던 이 아이들은 심심함을 해소하고자 학교에 가지 않는 채 쇼핑몰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많은 인파로 인해 보안요원들의 경계가 낮아진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남짓을 돌아다니며 파란색 페인트, 건전지, 태엽으로 움직이는 군인 장난감 등을 훔쳐낸 존과 로버트는 멍청한 보안요원들을 비웃어대며 심심함을 달랬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육점 코너 앞에서 혼자 있는 제임스를 보게 됩니다. 제임스에게 다가가 안녕, 우리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장난감 봐봐. 귀엽지? 너 줄까? 아까 전에 훔친 장난감을 보여주며 환심을 산 후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은 채 쇼핑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한 제 방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제 방이 뭐야? 제 방이란 말 처음 듣네. 제 방? 아, 하천, 해안, 호수나 늪에 일정한 유로 요런 데를 이제 제 방이라고 하나 봐요. 예, 제 방. 너도 제 방 처음 듣지 않니? 네, 듣고 그 뜻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제임스의 엄마는 아, 자신의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존과 로버트는 제임스에게 수영을 가르쳐주겠다며 아이를 발로 차 물에 빠뜨렸고 제임스가 공포에 질려 엄마를 찾아 우는 모습을 본 존과 로버트는 박장대소하며 즐거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심심함을 달래줄 살아있는 장난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점점 과격해지는 존과 로버트의 행동을 바라보던 어른이 아이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임스를 다시 붙잡고 장소를 옮겨다니며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윌튼의 리버풀역의 선로를 따라 아이들의 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제임스는 온몸에 피멍이 든 채 탈진하여 기절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장난감이 망가진 모습을 본 존과 로버트는 또다시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버트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지독히 악마 같은 아이디어. 아이들은 제임스의 바지를 벗기고 아이의 엉덩이에 마치 배터리가 나간 장난감을 충전하듯이 훔쳐온 건전지를 박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그 작은 손으로 저항하기 시작하자 존과 로버트는 주변의 돌과 나무 막대기로 아이를 번갈아 내리쳤고 두 살배기의 여린 몸은 잔인한 폭력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죠. 더욱 무서운 것은 치밀한 이제 고작 더욱 무서운 것은 이제 고작 10살짜리 된 아이들의 치밀한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지속되는 고문에 한계치까지와 거의 잔숨을 겨우 내쉬는 이 제임스라는 아이를 선로 위에 끌고 가 아이의 몸에 훔쳐온 파란 페인트를 뿌리고 얼굴을 주변의 돌멩이들을 가져와서 덮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했냐고 수사관의 질문에는 사고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수사관은 물었습니다. 왜 제임스를 죽였니?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며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요. 이 작은 악마들은 마치 잠자리에 날개를 뜯는 것처럼 지나가는 개미들을 장난으로 밟아 죽이는 것처럼 너무나도 순수한 악의를 가진 채 제임스를 천천히 살해한 것이었죠.
사법부는 존과 로버트의 증언 그리고 각종 증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지정한 소년법상 10살의 아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은 고작 8년이었습니다. 이들의 끔찍한 이야기는 곧 언론을 통해 영국 전역으로 퍼졌는데요. 존과 로버트 첫 재판 결과 이후 500여 명의 분노한 리버풀 시민들은 몰려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임스의 아버지 랄프 또한 이것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소년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는데요. 당시 제임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28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제임스의 아빠의 탄원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 사법부는 존과 로버트에게 그동안의 전례를 깨며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존과 로버트는 갱생 의지를 인정받아 2003년 20살의 나이로 가석방을 받게 되고 당시 제정된 메리벨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자의 개인신상보호법. 그 법에 의해 신분을 감춘 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인자들은 가장 인생이 빛날 시기에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아이를 놓쳐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던 제임스의 부모는 이혼을 하게 되고요. 아이들의 심심풀이로 인해 결국 한 가정에 밀리는 미래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 사건은요, 아직까지도 영국의 소년법에 대한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어째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말이죠. 야, 씨발. 무슨 소설 한 편 본 것 같아. 진짜 경련 일어날 때까지 내리고 싶다, 시봉방의 새끼들. 와, 93년도에 얘네들이 10살쯤이었으니까 나보다 3-4살 형이겠네. 얘네들 딱 39, 40 정도 됐겠는데요, 이 새끼들. 와, 이 새끼들. 나보다 형이야. 다른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소름. 어떻게 10살 대가리에서 나온 저런 생각이 말이나 되냐? 나는 이 범행의 수법이
성인이나 다름없다고 봐. 오히려 너무 대담해서 더 무서운 것 같아. 봐봐, 지네들이 한 것처럼 아닌 것처럼 꾸밀려고 알리바이가 증거인멸,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훔쳐와갖고 그걸 갖다가 애 몸에 뿌렸다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 걸리면 안 되니까 증거인멸하려고. 보통의 이제 그런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를 저렇게 잔인하게 이제 그 고통을 주고 그 보니까 엄청 폐 때문에 폐 가지고 막 멍도 많이 들어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 버리면 분명히 경찰들이 발견을 하고 이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부검을 했을 때 아 이거 기차에 치여서 죽은 게 아니다. 기차에 치여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올까봐 그런 짓을 못 한단 말이야. 만약에 진짜 얘네들이 진짜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고문을 하고 죽인 다음에 페인트로 뿌려갖고 그냥 기차 그 길에다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뭐 어디 묻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물에다가 던져버리든지 그렇게 했겠지. 딱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뒤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살짜리 애들 같긴 해. 그렇잖아. 이 둘이서 범행을 저지를 때 야 이렇게 애 몸에 흔적이 있고 페인트까지 이렇게 뿌려놓고 그러면은 이 기차만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을까? 어떡하지? 아 몰라 그냥 이렇게 뭐 기차에 치여갖고 기차에 묻어있던 페인트가 묻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머리를 굴렸을 거 아니야. 이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통 성인이라면은 뭔가 예상을 해서 그 예상이 안 나올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로 머리를 굴려갖고 이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을 텐데 딱 애 새끼들이 한 그 방식 같긴 하네. 그러니까 진짜로 어우 근데도 너무 대담하다. 성악설이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성악설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의 그 환경? 부모의 역할이 좀 지배적이라고 봐. 부모의 역할이 자라오는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잘 사는 집도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고 또 부모가 교육에 대한 애들 교육에 대한 그 인식이 전혀 자리 잡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글쎄요,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뭔가 좀 순수악 같은 느낌? 만약에 저 제임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성인으로 크고 그랬어도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었을 거야. 그지 않았을까? 야,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10살짜리 꼬맹이가 생각할 수 없는 짓이야, 저 짓은. 그렇지 않아? 레전드다, 레전드.
저 나이 때 버릴 수 있는 최악의 범죄 아니겠어? 무섭다. 무서워. 진짜 무섭다. 그리고 어찌 보면 쟤네 성인되고 나서는 그 기억 때문에 자기에 대한 공포에서 허우적거릴 수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는 건 알았으면 좋겠어, 쟤네들이. 근데 이 선악이라는 게 그거 알아? 선악이라는 거는 동물한테는 해당 안 된다? 길고, 그러니까 그 말 뭔 말이냐면은 길고양이가 그냥 장난으로 다른 동물 갖다가 그냥 장난으로 물어서 죽였어. 악한 걸까? 그 동물은 악한 걸까? 본능이야, 본능. 그니까 이 선악에 대해서 나도 참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 이 선악의 경계, 이 선악이라는 것을 만든 건 어쨌건 인간 위주의 어떤 사상 같아. 선악.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치고 누군가한테 해를 가한다라는 것은 악이잖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동물한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지. 선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 정한 잣대야. 인간이 만든 규율. 만약에 신이 없다면 벌 받을 걸?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저런 정말 극악무도한 애들 구원받을 수 없다. 벌 받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러니까 신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과연 저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저런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은 벌을 받을까? 이럴 때 보면 참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이럴 때 보면 참 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인간이 현생에서, 그러니까 그 살아있을 적에 지었던 그런 그 죄와 뭐 업을 쌓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지옥에 가서 이제 판단을 뭐 받고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면, 좋겠지. 근데 만약 정말 신이 없다라는 가정이 있다면은, 무엇을 회개해야 하고 내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참 그런 것 같아. 어쨌건 선과 악도 인간이 만든 거라서
건데 신이긴 한. 고맙다. 너무 무섭다. 뭔가 만약에 신이 없으면 저런 살인자들, 평생 씻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을 안겨준 자들, 그럼 저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인 거잖아.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럼 그들은 회개를 해야 될까? 형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나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외계인을 좀 믿다 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그 법칙과 그런 모든 그 굴레 속에서 그것을 그냥 거부하고 그냥 한평생 갇혀 살다가 죽게 돼버리면 죽어서도 고통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죽어서 고통 안 받으면 어떡해. 어쨌건 결론은 정해져 있어. 뭐냐면 어쨌거나 태어나고 한 번 사는 인생인 것을 인간이 만든 그 규율 속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면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외계인은 선악 그런 거 없을걸? 인간이 만든 거야. 외계인이 선하고 악하고 그거에 대한 정의와 규율 같은 것을 외계인이 무슨 상관이야.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이 과학실에 있는 조그만 비커 속에 있는 그냥 하나의 세포라니까. 세포들. 그 외계인들은 내가 봤을 때 우리를 그냥 실험체로만 본다고. 지구에 있는 이 지구인들은 그냥 실험체에 불과해. 모아이 석상 뭐 이런 것들 정말 수세기 전에 만들어져 있는데 저렇게 큰 석상이랑 지구에 있는 미스테리들, 세계 곳곳에 있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지금 현대의 기술로서도 절대로 만들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과학 문명도 굉장히 떨어지는 우리 후손, 우리 아주 우리 완전 선조급 그런 조상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겠냐고. 지구는 리셋하는 게 맞아. 우리 인간이라고 불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스토리는 현재 75% 정도 온 거야. 우리는 크게 외계인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가 없었어. 과학기술이 고작 요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 지금. 우리의 스토리, 인간의 스토리가 100%가 다 되고 나서 지구가 멸망하고 다시 리셋시켜갖고 지구에서 다시 한번 세포 분열로 뭔가 어떤 다른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겠지. 인간이 아닌 인간일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세포가 분열하면서 다른 모양으로 바뀌니까 RPG 게임 커스터마이징 하듯이 새로 만들기 눌러서 해서 나올 때 그 랜덤성으로 랜덤성으로 만드는 거 있잖아. 랜덤 정렬 누르면은 막 이렇게 우린 지금 팔다리가 두 개씩 붙어 있고 눈, 코, 입 있고 이렇지만 우리 지구 말고 우리 지금 인간 말고 다른 생명체가 이제 다시 리셋이 이 지구의 스토리가 다시 리셋이 돼서 시작됐을 때는 인간이 아니라 뭘지 모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섬에 대해서 알아? 모아이 석상도 우리 전 세대에 살았던 지구 리셋되기 전에 남겨져 있던 어떤 그런 거라고 봐야지. 계속 리셋돼 갖고 세포 분열해 가지고 또 만들어 가져 가지고 스토리가 쫙 이어져 갖고 100%가 되기 전까지
외계인들의 그 기술에 근접하고 외계인들의 그 과학 기술이라든지 그런 문명에 근접한 자기네들의 어떤 그 뛰어남의 그 근접한 근사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실험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실패작이야. 우리 인간은 실패작이야. 아직까지도 신이나 믿고 있고, 아직까지도 신이나 믿고 있고,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미스테리니까. 근데 그 진실을 아는 사람? 나밖에 없잖아 지금. 잘 생각해봐. 이상 말하지 마라. 일루미나티가 지금 너 감시 중이다. 순간 소름 돋았어. 이게 진짜 선과 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저 사후 세계도 없다면은 없다 쳐버리면 와. 믿습니다, 윤삼아 믿습니다. 살인자 새끼들은 벌을 못 받을 거 아니야. 결국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 이상의 어떤 그 크나큰 어떤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신과 함께처럼 영화. 그래도 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그 법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